예, 하대성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하대성 장로님이 전라북도 전주시 삼선구구에 이번에 또 도의원에 출마를 하는데 보궐선거입니다. 출마의 변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번에 전주 평화동 서학동 예. 이쪽 지역에서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. 예, 제가 출마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구된 역할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을 실행하게 돼서 출마를 했습니다. 그동안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번에 또 출마에 나섰어요? 예,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?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을 텐데 내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사전 5기, 오전 6기, 7.8기에서 뜻하는 바를 이루는데 어떻습니까, 하장로님은?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하나의 틀림이 없죠. 인간의 욕심, 조급함 그렇게 좀 이렇게 그것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실패하고 잘못된 경우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. 앞으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믿음의 전파 현장이 되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은 뭐 1.2기랄지 4.5기랄지 이런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강권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걸로 좀 믿고 있습니다.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삶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. 본인 자랑 좀 해주세요. 아,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. 사실은 자랑할 것은 참 많습니다.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약함을 또 강하게 쓰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또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? 우리는 강점, 단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것은 만드신 분의 또 그런 또 사명이 있고 또 만드신 분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약점도 강점이 되는 것이고 강점도 약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하는 것이고 사실은 약점이 될 수가 없고 부족함이 될 수가 없죠. 하나님 도구로서 쓰시는 것인데 그것이 약하다 강하다 인간적으로 그런 평가를 할수 없죠. 필요하시면 언제든 쓰는 것이 하나님 도구 아니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약점 강점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강점이다. 하나님이 약점을 강점을 쓰기 때문에 제가 강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. 삼선구가 어디라고 그랬죠? 전주시 지금 동서학동, 서서학동, 평화 1동, 평화 2동입니다. 이 지역은 농촌동하고 구도심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평화동 이쪽 도농 복합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여튼 이번 출마하셔서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